흠집은 더 약해진 게 맞네.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벌써 시간이 진짜 빨리 흘렀습니다. 곧 있으면 9월이 다가오는데 이때 우리에게 또 큰 빅잼이 소식이 있죠. 지금 핸드폰을 바꾸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잠시 멈춰야 할 시간. 왜냐고요? 다음 달에 새로운 아이폰이 곧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아이폰 16에서 어떠한 부분이 달라질지 루머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시 예정일. 요거는 추측해보자면 아이폰은 매번 똑같진 않고 한 번씩의 변수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9월 둘째 주에 대체로 공개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보통 이제 화요일, 수요일 새벽에 공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2024년 8월 27일 애플은 한국 시간 9월 10일 새벽 2시에 공개할 것이라고 초대장을 배포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1차 출시국이라는 루머가 진짜 많았잖아요. 그래서 만약 진짜 1차 출시국이라면 항상 애플은 금요일에 예약을 하기 때문에 13일에 예약을 하고요, 일주일 뒤인 20일에 공식 출시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그럼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 작년에 한번 티타늄 소재를 적용하면서 나름의 큰 변화였기 때문에 16의 디자인은 크게 바뀌지 않을 예정이에요. 하지만 재미있는 소식 중에 하나는 버튼이 새롭게 하나 더 추가된다는 점. 알고 보면 작년에도 프로 라인업은 진동과 무음 버튼이 사라지고 액션 버튼이라는 게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16에선 잠금 버튼 밑에 캡처 버튼이라는 것이 새롭게 추가된다고 합니다. 옛날에 깔끔했던 애플의 이미지와 다르게 이제는 버튼도 점점 더 뭔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새롭게 생긴 버튼은 일반 버튼과 달리 정전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요. 예전에 우리가 아이폰 보면 7인가? 홈 버튼이 그냥 물리 버튼이 아니라 햅틱 피드백으로 실제로 눌리진 않지만 눌리는 것처럼 구현을 했잖아요. 캡처 버튼은 그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름처럼 카메라에 특화된 버튼인데 좌우로 스와이프해서 확대 축소를 하거나 반샷도로 초점을 맞추거나 세게 눌러 녹화할 수 있는 버튼으로 작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또 프로만 적용되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루머에 따르면 이번에 일반 모델도 캡처 버튼이 모두 적용될 예정이라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요즘은 사진을 찍는 패턴도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전엔 가로로 많이 찍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폼카가 발전하면서 세로로 사진을 찍는 케이스가 많이 늘어났는데 위치를 보면 가로로 사진 찍는 거 외에 세로는 조금 애매할지도요. 또 아이폰 15에서 무게를 엄청 감량화를 이루어냈는데 다시 조금 더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새로운 캡처 버튼이나 내부 설계 변경으로 조금 더 증가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루머, 그 15와 16 루머 무게를 봤을 때는 막 생각보다 엄청 늘어나는 건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컬러에 대한 루머도 있었습니다. 기존 티타늄에 새롭게 적용된 블루 컬러가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는데 그 블루가 사라지고 금색이 다시 돌아온다는 루머가 있더라고요. 새로운 색상의 이름은 데저트 티타늄. 판매량을 위해 중국에 맞춘 색상일지도요. 그리고 액션 버튼도 이제 프로뿐만 아니라 일반 라인업도 탑재될 예정이고 그나마 크게 달라지는 건 일반 16 모델에서 카메라섬 디자인이 새롭게 달라질 예정이에요. 이것도 기존 대각선 배치에서 세로 배치로 이렇게 깔끔하게 바뀐다 하거든요. 아마 이거는 그 공간 비디오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 라인을 새롭게 바꾸는 것 같고 일반 라인업의 디자인이 깔끔해지긴 했는데 플래시가 옆에 따로 이제 카메라섬에서 튀어져 나오니까 조금 안 예뻐요. 참고로 슬림 버전도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슬림은 내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이폰 16의 스크린은 전작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스크린 사이즈나 베젤이나 유기 소재도 15나 16이나 모두 동일할 예정이에요. 대신 프로에서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크게 달라질 예정입니다. 먼저 스크린 사이즈가 조금 더 늘어났거든요. 6.1인치에서 6.3인치, 6.7인치에서 6.9인치로 대략 한 0.2인치씩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럴 수 있죠. 단순히 스크린 사이즈가 늘어난 만큼 폰도 그러면 더 커지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프로에서 이렇게 스크린 사이즈를 조금 더 늘리는 이유는 BRS라는 기술을 적용하면서 베젤이 극도로 얇아져서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조금 더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이폰 13 프로의 베젤이 2.2mm, 15 프로가 1.5mm였거든요. 근데 아이폰 16 프로 맥스는 1.15mm로 엄청 얇아진다 하더라고요. 유기 소재도 프로에서는 바뀔 예정이고 야 이거 보호필름 붙이기가 장난 아닐걸요? 그리고 또 걱정되는 건 베젤이 이렇게 극도로 얇아지면 우리가 이제 모서리에 터치되는 이제 오터치와 같은 경험을 애플이 어떻게 풀어냈을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우 아쉬운 건 기본 시리즈에서 아직까지도 120Hz가 아닌 60Hz는 그대로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조금 너무한 거 아니야? 의외로 재밌는 소식은 성능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최근에 애플이 프로세서를 어떻게 탑재하냐면 아이폰 14부터 기본 시리즈는 전세대 프로세서, 프로는 새로운 프로세서를 넣기 시작했죠. 작년만 보더라도 아이폰 15는 A16 바이오닉을 탑재했고 15 프로는 A17 프로를 탑재했습니다. 근데 이번 16 시리즈의 루머는 뭐냐면 프로나 일반이나 모두 동일한 새로운 애플의 A18 프로세서를 통일해서 그 동일하게 탑재할 예정이라고 해요. 갑자기 애플이 왜? 무슨 신경으로 이렇게 프로세서를 다시 이렇게 통일해서 탑재하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원래 열렸던 WWDC 2024에서 밝힌 것처럼
애플도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를 모든 아이폰에서 지원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AI 기능들이 꽤 많은 자원을 쓰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제 통일해서 탑재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근데 또 작년에 보잖아요. 그럼 작년은 A17 아닌 A17이 프로를 탑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일반 모델에서는 A18, 프로에서는 A18 프로를 탑재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로 들려온 루머에서 프로와 일반의 차이는 GPU 코어 한 개 차이라고 해요. 그리고 램도 이제 8기가로 프로와 일반 모두 동일하게 애플 인텔리전스를 위해 탑재한다고 합니다. 이미 작년에 프로에서 이제 8기가 램을 탑재했기 때문에 원래 사실 이제 동일하게 탑재하는 것은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였거든요. 애플이 매년 램을 늘려주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일반 모델이 8기가로 늘어난다는 건 되게 좋은 소식이죠. 이렇게 탑재하고 내년엔 12기가로 탑재한다고 해요. 유출된 성능으로 봤을 때 지금 나와 있는 15 프로와 비교하자면 싱글은 22%, 멀티는 31% 더 빨라요. 사실 이게 조금 이상하긴 하죠. 물론 아직까지 그냥 진짜 유출이고 루머이기 때문에 이만큼 안 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크게 성능이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아이폰 15에서 발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인지 내부 설계 변경으로 그래파이트 시트를 더 크게 탑재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조금 이제 의아한 게 뭐냐면 사실 20%대 성능 향상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안 되고 한 10%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지 않을까. 진짜 20% 정도 성능 향상이 있으면 대박이고요. 또 16 프로 시리즈에서는 와이파이 7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갤럭시도 S24 울트라는 와이파이 7을 탑재했는데 요게 이제 뭐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풀리진 않았죠. 근데 사실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면 와이파이 7 공유기도 아직까지 많지도 않고 되게 비싸거든요.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이번에 새롭게 나온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가 모두 eSIM으로만 나왔단 말이에요. 야, 이번 아이폰도 물리SIM 없이 모두 eSIM으로 나올 수도 있으려나요? 카메라도 변화점이 좀 있습니다. 일단 이제 16에서 변화점은 초광각이도 이제 AF가 들어가서 이전에 제가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것처럼 가까이 있는 물체도 이제 일반 시리즈도 초점을 잘 잡을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탑재를 한다 하고 프로 시리즈의 변화가 조금 더 크긴 합니다. 먼저 초광각 카메라가 크게 4800만 화소로 크게 업그레이드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광량을 늘리면서 화질 개선을 위한 목적도 있을 거고 애플이 점차 스마트폰 사진이 1200만 화소로 찍히는 게 2400만 화소로 변화하고 있어서 차츰 이것을 늘리는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망원 카메라가 15 프로 맥스에서만 5배 테트라 프리즘이 들어갔는데 16 맥스가 아닌 프로도 3배에서 5배 테트라 프리즘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이 테트라 프리즘 때문에 내부 공간을 위해서 디스플레이 사이즈도 조금 더 커지는 건가요? 아,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 아이폰에서 항상 문제가 되었던 게 카메라 고스트, 플레어 개선이 이제 안 된다고 이제 되게 말이 많았었거든요. 갤럭시는 개선됐는데. 그래서 이것도 개선된다라는 루머가 있더라고요. 배터리도 적충형 구조로 바뀌면서 조금 더 용량이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16 프로가 9% 정도, 프로 맥스가 6% 정도 더 늘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맥세이프도 20W, 그게 무선 충전도 20W급까지 올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유선도 40W급으로 올린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러면 아이폰 충전 속도도 진짜 빨라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루머를 정리해봤을 때 이왕 기다리셨던 분들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나오는 걸 보고 구입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 루머로는 한국이 1차 출시국이 된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이제 한국에 들어올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캡처 버튼 그리고 고스트 현상이 개선되는지 그게 좀 기다려집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이며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마 한 2주 뒤면 새로운 아이폰이 공개되고 그 다음 주면 실제 아이폰이 발매가 될 텐데 이번 아이폰 16 일반 모델에서는 카메라 섬의 디자인이 바뀌고 프로에서는 이제 좀 소소한 개선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던 루머 외에 어떠한 부분이 더 달라지는 게 있을지 그게 기대가 됩니다.